조금 저 불쾌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DJ 할 때 트는 노래인데. 아, 농담이고. 아, 그리고 또 DJ 할 때는 또 약간 가수들이 앨범 발표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니까. 아, 실제로도 이제 뭐 음원도 판매를 하죠. 아, 이게요. 그럼, 아니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잠깐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럼 꿈이 뭐예요? 나중에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해서 이거 진짜 좀 세계적인 어떤... 예, 세계적인 DJ 한번 해야죠. 아, 취미가 아니시군요. 아,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박명수 씨가 지금 이제 프로 완전 이제 프로듀서잖아요. 네. 그러면 아, 이게 3799님이 주신 질문인데 내 곡을 이 가수한테 주고 싶다. 주고 싶은 가수가 있으세요? 아니 노래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발표를 못하는 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뭐 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기회가 된다면 이제는 역으로 네. 뭐 이제 세계 시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사실 세계 시장에 나가야지 한국 시장 너무 작으니까 우리 뭐 YG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주고도 싶고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제 장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힙합이 아니고 이제 일렉트로닉 그 음악을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YG에 준다 그러니까 뒤에서 좀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몇 년 후에 보시면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야 멋있어 박사장. 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 어디서 들은 거예요 이거? 예? 그거 어디서 들은 거예요? 인터넷. 그리고 그 아 그런 거 나오면은 이렇게 좀 메모해놨다가 아니, 외우고 그래요? 아 그런 추접스러운 짓은 안 하고요. 네. 이제 근래에 뭐 책을 한 권 봤는데 예. 마스터리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누구나 한 2만여 시간을 투자를 하면 거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다 그 분야의 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 디제잉 하는 아 굉장히 그쪽에 관심이 많았고 제 친구가 또 업소 사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2010님께서 이런 얘기 주셨어요. 근데 이건 뭐 MC로서의 또 1인자가 안 되니까 DJ로 전향한 거 아니냐.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MC로서의 1인자도 꿈꾸고 계십니까? 1인자는 1인자들이 비키질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1인자를 못하는 이유는 1인자가 자리 비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방송이란 건 굉장히 궁합이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그렇죠. 할 역할이 있는데 제가 그 역할 외에 다른 걸 욕심을 내면 안 되죠. 저는 재석이랑 할 때 재석이 옆에서 제가 큰 웃음 빅잼이 제가 만든 것처럼 그런 걸 만드는 거고 MC로서의 꿈도 있죠. 뭐 라디오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저희들도 네. 하고 있는데 1인자가 되는 욕심보다는 1인자, 2인자라는 그런 키워드 사실 제가 처음에 막 장난으로 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역할을 더 열심히 하고 1인자를 빛나게 해주는 2인자도 훌륭한 1인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럼요. 그럼 어떠세요? 그럼 천정우 씨 요즘 행복하신 것 같아요? 전혀 무지 행복해요. 전 너무 행복해요 지금. 원래 뭔가 좀 깨달아야지만 진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윤성이랑 함께 뭐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연기적인 부분이었어요. 제 직업에 대해서.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나태해졌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한 거죠, 같이.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제 자신이 뭔가 어떻게 보면 거듭났다 그래야 되나? 거듭났다. 네, 거듭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뭔가 깨달음을 네. 받았어요. 박명수 씨는 DJ 하시면서 행복하신 것도 느끼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주짓수를 하신다면서요? 주짓수 할 때 행복하다. 아니, 천정민 씨는 무술. 주짓수. 주짓수라는 무술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도를 기본으로 한 이제 변종이에요. 예. 유도를 이제 일본에 있는 일본 그러니까 유도 챔피언이 브라질에 가서 네. 전파를 해서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 변종한 네. 무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 종합격투기 UFC라는 운동을 보다가 그 TV를 보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선수들이 보통 주특기들이 다 있잖아요. 예예예. 예. 거기에 이제 뭐 유도 레슬링이 있는데 이제 주짓수라는 생소한 글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이제 배우게 됐어요. 야. 그렇게 좀 잘 하겠네요,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 정도 했어요. 1년 반 정도 해서 제가 지금 현재 파란띠거든요. 흰띠 다음에 파란띠인데 블랙벨트까지 가기가 한 10년 정도 걸려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태권도 유도랑 좀 달라요. 네, 저게 파란띠가 원래 태권도 생각하면 이제 검은띠가 금방 되잖아요. 초등학생도 검은띠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약간 주짓수는 파란띠만 돼도 엄청난 실력자거든요. 그래요. 자, 지금, 이제 투표를 종료해야 된다고 하네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굉장히 좀 너무 포괄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질문이긴 하죠.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